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6월 6일 일요일입니다. 그죠? 을요일입니다. 을요일은 이제 아주 푸른 그죠? 닭이 한 마리 산에서 불쩍 이래 올라오는 그런 흰국이죠. 안 그러면 이제 구부러진 등나무 위에 닭이 한 마리 앉아 있는 그런 형국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죠. 이 닭이 또저 바위 위에 앉아 있으면 좀 좋겠죠. 또 이거 굽은 나무가 큰 나무를 감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인, 경진, 경호, 경신, 경술, 경자 이렇게 이런 아주 잘 맞습니다. 우리가 대저택에 을목이 담쟁이 넝쿨이 담을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고 안 맞습니다. 바로 칠살이 되죠, 그죠? 그래서 바로 나무를 잘라버립니다.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의 신축이라고 잘 맞지가 않습니다. 오늘 복근 번호 3자, 8자입니다. 행운의 색깔은 청색 입으세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예청이나 방송국, 작가, 피디, 식물은 이런 쪽이 좋고요. 외도나 기간지 예민한 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 아주 잘 났거든요. 도화살이. 그죠? 그래서 아주 잘생긴 사람들이 많고 예쁜 사람이 많아서 외도가 많습니다. 청백하고, 그죠? 아주, 그죠? 이 사람들이 정직하고 사심이 없고, 매사에, 그죠? 조금 소심한 게 탈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아주 용모가 아주 단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멋진 분들 이 태어나는 그런 날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오늘은 용날하고 이 뱀날이 또 소날이 잘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예. 또자 봅시다. 띠별 운세에 들어갑니다. 오늘 또 띠별 운세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6월 6일 일요일 띠별 운세입니다. 자, 쥐띠부터 들어가 봅니다. 쥐띠 오늘 뭡니까? 약간 파살이 도르네요. 약간 이별이 있습니다. 이런 날은 약간 꿀꿀한 게좀 생겨 있죠. 예, 자유 파살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별을 감안하십시오. 새로운 인연이 있나 봅니다. 자, 축봅니다. 축은 유축합금이죠. 멋진 남자가 도르네요. 돈도 왕창 들어가고 오늘 뭐 계약도 이루어지고 예, 이런 날 복권 한장 사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죠? 자, 닭띠 보겠습니다. 닭띠는 뭐, 인용 원진살인데도 새로운 남자가 들어오네요. 그죠? 멋진 남성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봅니다. 그죠? 번쩍이 사업이라고 돈이 들어오고 그런 날이 되네요. 예, 원진이 들어오는데도 멋진 날이 들어옵니다. 자, 축날을 봐, 축 보겠습니다. 야, 토끼하고 닭은 축이죠. 그런데도 아주 섹시한 예인이 들어오네요. 이런 날은 멋진 일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돈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엔돌핀이 확 올라가죠. 좋습니다. 자, 용띠 봅니다. 용띠도 멋진 여성을 만나게 되네요. 아주 섹시한 여성을 만나게 되고 오늘 이런 날은 돈또 명예도 그냥 건강도 아주 좋아집니다. 이게 바로 진유학금이 되죠, 그죠? 자, 봅시다. 사유학금 봅시다. 사유학금 또 오늘 멋진 일이 많네요. 계약이 이루어지고 돈이 들어오고 그죠? 멋진 예 남성도 만나고 밥맛집도 나가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말띠 봅니다. 말띠 오늘 좀 생각이 많아지네. 조금 외로워 보입니다. 그죠? 새로운 인연이 하나 필요한가 봅니다. 이런 날은 한번 나가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양띠 봅니다. 양띠 뭡니까? 양띠는 오늘 이거 돈이 잔뜩 들어 사업이 무성하네요. 아주 바쁜 하루가 되겠습니다. 예, 멋진 하루 되세요. 자, 원숭이 띠 봅니다. 원숭이 띠 연하의 남자가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죠? 이럴 때는 명예도 건강도 아주 좋아집니다. 닭띠가 닭날을 맞았네요. 아이고, 상남자를 만나게 되고 돈이 왕창 들어오고요.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런 날은 건강도 좋아지고, 그지 엔돌폰이 확 올라갑니다. 자, 개띠 봅니다. 개띠 상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사업도 건강도 아주 멋진 날이 되네요. 돼지띠 봅니다. 돼지띠도 오늘 아주 멋있는 신사를 만나게 되고요. 아주 품위가 있고, 그죠? 중후한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날은 사업도 건강도 모든 게 멋지게 이루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